리워드 포인트를 활용한 투자 체험 시스템에 대해서 파야의 정명수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주식회사 파야 정명수 대표입니다. 조금 춥기도 하고 조금 졸리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잠깐 몸 좀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이름은 파이낸셜 스낵입니다. 과자입니다. 소액을 반복해서 투자해서 실제 금융 투자를 하기 전에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영어로는 마이크로 인베스트먼트 이런 말을 씁니다. 저희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영어로 이제 absence proves presence라는 건데요. 이게 신의 존재 증명을 할 때 쓰는 뭐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기독교인은 아니긴 합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정보도 잘 취합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부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투자 욕구를 무력화시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한 욕구를 갖게 되는데 어쨌든 청년층, 자산 미형성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과자를 먹는 것처럼 편안하게 금융 체험을 해보게 하자. 그 재원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연간 2조 원 정도의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중에 한 1,300억 원 정도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신용카드 포인트로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저희가 만든 스낵을 사게 함으로써 체험을 하게 하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54만 원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정확하게 1년 전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일 때 저희가 200만 원이 될까요? 이런 퀴즈 문제 같은 것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저렇게 이중 바닥의 패턴이 153회가 나타나고 실제로 그중에 86%는 두 번째 바닥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250만 원인데 앞으로도 이중 바닥이 나타났을 때 또 오르겠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고객들한테 확률 데이터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저희 유저들은 1,000원이라는 1,000포인트라는 작은 돈으로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100에 가깝게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러면 0에 가깝게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패턴대로 상승을 하면은 그 보상을 해드리는 물론 실패를 하면 포인트를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250만 원 하는 삼성전자를 직접 살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가격 움직임에는 1,000원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금융 지식이 부족한 20, 30대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요. 64% 정도가 금융을 잘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4시 이후에 저희가 스낵들을 팔고 있는데요. 4시 이후만 되면 앱을 켜게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낵을 이용해서 일상 속에서 투자 체험을 하도록 디자인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낵을 하나 사고 점심때 그 스낵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커피 한 잔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소소한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죠. 퇴근 후에는 O2O 마케팅과 연결된 여가 활동이나 쇼핑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전체 스낵 시스템의 얼개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금융시장의 가격 패턴들을 저희가 스낵 팩토리를 통해서 찾아내면 그것을 저희 고객들한테 앱으로 제공을 합니다. 각종 카드 회사나 리워드 회사는 본인의 유저들,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포인트로 그 스낵을 구매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스낵 포인트가 늘어나면 그걸 정산을 해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한카드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나 리워드 포인트 회사들은 자사의 포인트를 적립, 충전, 사용, 교환 네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스낵을 이용하면 그 포인트 자체로 투자를 체험하고 그 포인트가 늘어나는 경험을 고객들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쇼케이스 론칭을 했고요.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의 경우에는 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앱 다운로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웹버전도 어저께 바로 출시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파이낸셜 스낵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원리를 대중화한 첫 번째 사례고요. 소액의 현금이나 리워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투자 체험을 하게 하는 일종의 떡밥과 같은 상품입니다. 이걸 통해서 금융기관들은 멤버십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 잠재적인 금융 소비자들을 자사의 고객으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스낵 팩토리와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포인트를 조회, 승인, 정산하는 그런 역할만 해주시면 당장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어려운 생소하신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나중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그 사람들한테 미리 체험을 하게 해주고 뭔가 충성도를 미리 갖고 있다면 미래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데 스낵이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Q&A 시간에 따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파이낸셜 스낵의 거래 기록은 각자 개인들의 투자 성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낵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투자 패턴, 심리적인 어떤 투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KYC라고 하죠. Know Your Customer라고 하는 금융기관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설문지인데 그것도 스낵하고 연결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스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